에피소드에서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서버에 잘 도착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죠. 이게 어떤 브라우저에서 서버에다가 어떤 메시지 이벤트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서버가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걸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Jupyter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았을 때 동작하도록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Jupyter라고 하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Jupyter. 이전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썼나요? 이걸 브라우저 콘솔에서 했었잖아요. 그걸 그냥 여기다 인덱스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테스트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오브젝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또 특정 오브젝트 보내게 되겠죠. 그게 메시지입니다. from Jupyter. 그죠? 그리고 메시지는 뭘로 할까요? Hi, I'm Jupyter. 이걸 해야 되겠네. 백틱입니다. Hi, I'm Jupyter.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노드에서 서버를 돌리게 되면 이런 브라우저가 접속했을 때 이 메시지가 전달될 거고, 그러면은 서버는 보고 이 메시지를 받았죠. 받았으니까 받고 난 뒤에 뭐라고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하는 방식이 여기다가 콜백을 주는 거예요. 콜백. 그렇죠. 뭐라고 할까요? Got it. 슬로우가. 됐어. Got it. 됐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건 필요 없겠죠. 그냥 요 아무런 아규먼트 없이 그냥 이렇게 콜백만 와서 추가를 해준 겁니다. 오브젝트 뒤에 바로 연결해 준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콜백으로 출하는 거죠. 콜백 하면은 요 메시지 아규먼트로서 전달되는 것이 요 오브젝트가 전달되고, 그리고 이 콜백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이 이 펑션에 전달됩니다. 그렇죠? 이 콜백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지. 그렇죠? 콜백. 그래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콘솔 로그가 가리타고 뜨게 되겠죠. 한번 볼까요? 일단 Node.js를 동작을 하고 Node 서버. 그래서 동작하는 거 보고 브라우저를 열고 여기서 릴로드 하면은 됐습니다. 가릿하고 뜨죠. 그죠? 콜백이 호출된 거예요. 웰컴 메시지. 이제 우리가 서버에 작성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 메시지가 서버에 제대로 전달됐구나 하는 것을 브라우저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브라우저가 하나 탭에서 이건 Jupyter가 지금 Jupyter죠. Jupyter로 접속한 건데 요걸 이렇게 하면은 그렇겠구나. 요것을 그냥 그대로 잘라냈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넣었어. 그렇게 하더라도 똑같죠. 가디 떴습니다. 제대로 도착했단 말이에요. 서버에 도착했다는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버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탭에는 이름은 슈퍼맨으로 하죠. 슈퍼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슈퍼맨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서버에 전달하는 것은 됐습니다. 서버를 거쳐서 상대방, 나와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슈퍼맨이다. 주피트와 슈퍼맨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 슈퍼맨에게 내 메시지, 슈퍼맨 아침 밥 먹었어? 뭐 아침은 뭐 먹었어? 이렇게 문자 보냈다 그러면 그 문자를 슈퍼맨이 받아서 확인했는지, 읽었는지 여부 확인하는 것 말고 그냥 전달되었는지만 일단 확인할 수 있도록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I'm a laid back girl, floating in the sun, looking down at the world. Just sipping its time. 커뮤니케이션의 동작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일단 우리가 할 게 뭐냐니까 여기서 하나의 탭에서 두 개 탭이 좀 탭을 두 개로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여기 첫 번째 탭에서 이걸 넣을 거잖아요. 요 메시지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고 있네. 잠깐만요. 꺼놓을게요. 요 메시지를 넣게 되면 이 메시지가 어떻게 되나요? 이 메시지가 일단 서버로 전달되겠죠. 서버로 전달되면은 서버가 이 Jupyter라는 메시지를 보고 그런 다음에 슈퍼맨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방출하게 될 겁니다. 이벤트를 방출해야 되겠죠. 이 이벤트가 누구한테 전달되나요? 지금
소켓 브로드캐스트니까 두 개의 탭들 중에서 원래의 이러한 이 코드를 작성한 요 탭이 아니라 요 탭에게 전달되겠죠. 지금 탭이 두 개가 있으니까 세 개면은 얘와 얘 두 개에 전달될 거예요. 그죠? 로클로스트 3000.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 코드 자체는 모든 브라우저들, 모든 클라이언트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벤트를 받아들이는 브라우저, 클라이언트는 이 브로드캐스트에 의해서 원래 이벤트를 보냈던 주피트 이벤트를 보냈던 그 브라우저를 제외한 다른 브라우저에게만 여기에 호출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주피트로부터 받는 이 정보 어디 갔죠? 요 정보를 요 탭과 요 탭에게 보내주는 거잖아요. 두 탭, 그죠? 그렇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하는 방법이 여기 슈퍼맨 했을 때 컨텐츠 부분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프람을 프람에서 메시지 점 프람 메뉴바가 아니라 지점 프람 해주고 컨텐츠 역시도 메시지 점 컨텐츠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메시지 받은 것에 프람과 컨텐츠 이 두 개의 요소 그죠? 두 개의 요소가 다른 두 탭들에게 전달되겠죠. 슈퍼맨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그럼 이건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뜯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Node.js, Node 서버를 돌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릴로드 여기도 릴로드 릴로드 하니까 일단 환영 메시지는 다 전달 받고 있죠. 그죠? 여기서 메시지 Welcome to server 왔고 얘도 Welcome to server 왔고 얘는 안 왔네요. 얘는 왜 안 왔나요? 아 여기 있군요. Welcome to server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 소켓에서 이미 돼서 주피트 이벤트를 발생시키겠습니다. 그럼 서버에 도착했다는 것이 뜨죠? 서버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럼 서버로부터 누구에게? 얘한테 주피터 Welcome to server 얘도 주피터로부터 그죠? Welcome to server 여기는 내용이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되고 있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다른 탭들에게도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다른 클라이언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게 또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나요? 상대방이 이 메시지를 읽었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피터라고 그러면 주피터가 지금 얘가 슈퍼맨이고 얘는 뭐 엑스맨이다. 그러면 슈퍼맨과 엑스맨이 나의 메시지를 봤는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것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